유전을 개발하듯이 우리는 화성을 드릴로 드릴링해야 한다. 하버드의 천체 물리학자가 주장하고 있다. 올해 7월 30일에는 나사의 최신의 화성 탐사선 퍼저버런스를 태운 로켓이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화성으로 떠났다. 미션 중의 하나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물증의 채취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지근하다라고 미국 하버드대학과 플로리다 공과대학 FIT의 공동연구팀이 주장하고 있다. 인류는 드릴로 화성의 표면에 구멍을 뚫어 지하에 있는 외계인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이내에 선구적인 시추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FIT의 우주생물학자인 마나스비 링감 교수는 이러한 검색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링감 교수는 화성의 표면에는 큰 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하에는 호수가 존재하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화성이나 달의 적도 부근을 파고들어 고온의 지층의 핫스팟을 검색하여 인류는 두꺼운 바위층 아래에 생명의 형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달과 화성은 모두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대기가 부족하지만 표면 아래의 더 따뜻하고 가압된 영역은 액체 상태의 물에서의 생명의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표면 아래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시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깊은 층을 밝히는 지질학적 활동이 없으면 그들을 탐색할 수 없습니다.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재된 논문의 주필인 링감 교수는 지표로 존재할 수 없는 물이 지하 깊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28일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서 발표된 연구는 화성의 남극에 4개의 지저호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팀이 ESA 유럽우주기관의 화성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에 의해 수집된 화성의 지하 및 전리층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발견된 지저호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50km 미만의 거리에 추가로 3개의 지저호수가 존재하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이 지저호수는 염분 농도가 높고 생물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한 환경 미생물 등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